참 진짜. 그래. BC? 네. BC에서 뭐 고백하고 싶은 거. 이게 뭐예요?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너무 큰 충격을 태어나서 받았었어요. 어, 어떤 거예요? 세부 갔었잖아요. 어, 필리핀 세부. 세부를 화보 촬영차 전용으로 갔었는데 화보 촬영이 끝나고 바다에서 이게 수영을 했어요. 막 물고기들 막 이렇게 보면서 딱 위로 올라가는데 지훈이 형께서 갑자기 머리 이렇게 빡 넘기시더니 저한테 진짜 머리 딱 넘기면서 둘이 넘겨. 있었는데 어.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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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러시는 거예요. 네? 여보, 저한테 여보. 네. 야, 잠깐만요, 이거 잠깐만요. 뭐예요? 아 잠깐만, 그러니까 단둘이 있는데 이제 바다 물속에서 나오면서 머리를 올리면서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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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없는 얘기를 지우는 거야. 아, 진짜 근데 아, 그만, 이게 이상하다. 들으시면 기억. 들어보죠, 들어보죠, 들으세요, 들으세요. 맞게 얘기해봐요, 얘기해봐요. 예, 이러세요. 어. 그러니까 뭐 갑자기 진지하게 준아, 너 나중에 커서 부인이 너한테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래요. 네, 네. 이렇게 돌려. 어, 아, 뭐야, 뭐야, 예의 있는 소식인가요? 아니요. 쿨가인데요, 쿨가이. 어, 네. 어머, 어머. 쿨하네. 제가 그때 진짜 왜 그러셨는지 지금도 되게 좀 충격이 되고 싶어요. 아, 그러니까 여자의 잠깐 그 빙의가 들어온 거죠. 장난치셨나봐요. 아까 그 애교를 처음 본 거예요. 예, 네, 처음이자 마지막으로. 그리고 지훈이 형께서 화내실 때. 예, 네, 제가 좀. 오. 아, 또 화를 없네. 했다고 그러네. 어, 잠깐만, 지금도 약간, 지금도 약간 화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? 아, 프로듀서 어때요? 아니, 화내면 무서워요? 많이 무섭죠. 네, 일단 프로듀서 할 때,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녹음하고 있는데. 눈을 보지만 않죠. 우리 대리시에서 가려주세요. 예, 아, 편하게 괜찮아요. 네. 아, 진짜 솔직히 네. 녹음을 못 하겠어요. 야, 가리니까. 어, 그래. 어. 아까 왜 못해? 화내는 게.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. 어떡해요? 3단계. 1단계는. 보이죠? 이준씨! 이준씨! 없다고 생각해요? 아니, 잠깐만요. 15. 아니, 잠깐만요. 그럼 저 제 입장도 이따 좀 들어주세요. 예, 예, 예. 아,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. 아니, 글쎄, 앞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는데, 무슨 또 시간을 달래요? 그래요. 밖에서 저 1시간 반 기다렸어요. 1단계는? 어, 특징이 꼭 있어요. 어. 첫 번째는, 이렇게 조언, 그, 무언가에 빗대어서, 이렇게 조언을 해주세요. 어. 첫 번째는 뭐야? 야, 너 연습하기 싫냐? 야, 잠이 와? 야, 적토마가 왜 앞만 보고 달리는데? 적토마. 어. 눈 가리개를 했잖아!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뭔가에 비유를 해서 야, 네,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2단계에는 그 다음 약간 그 다음 단계는 약간 좀 더 흥분한 건데 발을 일단 동동 굴리세요. 어. 특징이. 흥분하면. 꽝꽝꽝 치시면서 각자 리듬을 약간 타시면서 연습 왜 안 해? 잠은 죽어서 자. 자야. 야, 야 명언 파괴네. 적토마에 이어서 네. 잠은 죽어서 자. 와, 3단계. 진짜 와. 정말 화가 났겠네 그럼. 네, 이,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진짜 딱 그냥 인사하지 마. 어, 아예 그냥. 어, 차가워지는군요. 너 가. 가. 이게 끝이에요. 오. 제일 화가 많이 났는데 사실.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하기가 이렇게 되게 그런데 다 했잖아요. 예, 그렇죠. 이준씨 지금 시원하게 다 하신 것 같아요. 네. 그게 무서워요 지금 이 얘기를 해서? 괜찮죠 B씨? 예, 아니 괜찮아요. 괜찮은데 그래, 괜찮대요. 어, 이 집은 없다 못 내겠다.